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드디어 이제 문제풀이 시작이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시점쯤 되면은 되게 이제 공부 범위에 대해서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앞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과정이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가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기본 강의부터 쭉 같이 함께 들어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오늘이 처음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 범위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해야 되는지, 혹시라도 만약에 굳이 하나를 선택한다면 뭘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이제 좀 정말 압박감이 오는 시기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뭐 인스에서 주로 이제 패키지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모든 과정을 다 들으시니까 사실 저희가 겹치는 과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사실상 1, 2월 선행 문제풀이 반 때 그때 과정을 만약에 굳이 4개 중에 하나만 꼽자면 그거를 중점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하는 문제풀이 과정은 말 그대로 지금 시점에서는 기본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심화 과정이에요. 문제풀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공부해왔던 것들을 토대로 요거를 좀 문제화해서 풀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하나만 보고 가도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면 차라리 그럴 바에 그냥 교재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과정이 전혀 불필요하거나 뭐 불이탄 문제만 잔뜩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말 그대로 기본 이론을 습득한 상태에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통해 풀어보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약간 제가 한번 요거를 활용하는 법을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한번 조금 펴볼까요? 첫 번째 페이지를 펴보면 일단 거기에 이제 박스 안에는 지금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작하는 파트가 이제 그 표준약관 파트잖아요. 그래서 표준약관 파트에서 박스에 있는 거는 약관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시험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약관이죠. 표준약관. 그렇기 때문에 약관의 문구 그대로를 좀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인지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약관 내용 자체를 그냥 그대로 일단 옮겨놓았고 그거와 관련된 문제를 하단에 수록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넘겨보시면은 이제 선행 문풀 몇 번 참조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겹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냥 여기 그대로 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량이 좀 너무 많아지고 또 중복되는 게 생기다 보니까 요번에는 그냥, 물론 처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냥 모두 1년의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 기존에 겹쳤던 거는 그냥 모두 과감하게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문제 풀이 과정 위주로 준비를 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대신에 공부하실 때 이제 기존에 이제 1, 2월 과정 들으셨던 분들은 여기 관련된 내용을 같이 적어드렸으니까 연계해서 같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험이 주로 이제 약술 그리고 또 계산 뭐 사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작년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술도 기존처럼 뭐 예를 들어 청약 철회에 대해 쓰시오 이렇게 나오지 않았죠. 서면동의 철회를 이수일과 심순의 사례로 출제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냥 단순히 해당 내용을 암기해서 풀이하는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점점 이제 그 시험은 사실상 작년처럼 갈 거라는 예상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제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정은 제가 1, 2월 과정처럼 똑같이 그 문제 풀이 과정에서도 괄호 채우기 형태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답안은 역시 따로 제공을 안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 강의 시간 중에 최대한 잘 따라와서 같이 채워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파트는 지난번과 동일한 순서로 표준약관, 장애, 실손, 가장 메인이 되는 걸 위주로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를 할 거고요. 그리고 상해랑 질병 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중요한 문제풀이 위주로만 풀어드리고 약술 위주로 되는 부분들은 이제 그냥 괄호 채워져 있는 내용을 또 그대로 드릴 거고, 또 기존에 전혀 다루지 않았던 간병 파트 이제 분량이 점점 이제 그 줄여 나가야 되는 시점이긴 한데 간병을 아예 그동안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한 3장 정도로 요약해둔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마지막 시간에 요약 자료를 드릴 테니까 너무 이제 조금 덜 중요한 부분은 이제는 조금씩은 쳐나가는 시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사람이 좀 약간 마음이 불안해질수록 자꾸 그동안 내가 공부하지 않았던 걸 자꾸 또 찾게 돼요. 근데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점점 줄여나가고 중요한 거 위주로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는 시기. 정말 남이 다 맞는 거를 틀리면 그거는 떨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다 잘 쓰는 걸 잘 쓰고 남들이 못 쓰는 걸 조금 더 써야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정확히 인지하시고 일단은 뭐 항상 기본이 우선, 문제풀이 과정도 기본을 찾는 시간으로 좀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자, 일단 첫 번째부터 볼게요. 저희 표준약관 4조의 내용이고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이 나옵니다. 일단 이건 하단에 여러분들 그 자료에는 아마 이게 색깔 표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일 텐데, 이게 신설 2018년도 7월 10일에 신설된 조항이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 사실상 작년, 재작년에 모두 A급 주제라고 강조했던 부분인데 사실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과거에 이제 보험금 지급 사유에 관련해서 과로 채우기로 나온 적이 있는데 아직 곧 신설된 조항, 이 존엄사 관련된 조항이 아직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내용이니까 이 1항과 2항 중에서도 특히나 2항은 별도의 약술이나 사례로 충분히 출제가 되기 매우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스 안의 내용 일단은 한번 간단히 볼까요? 이거는 이제 보험금 지급 사유 사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실종 선고, 실종 선고와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인정 사망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종 선고 또는 인정 사망일 때 모두 보험금 중에서 우리가 보험금을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상 보면 사망의 종류는 아주 크게 사인 미상 이런 거 말고 크게 어떻게 구분되죠? 그렇죠. 질병 사망하고 또 상해 사망. 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인 미상 이런 게 아니고서는. 그런데 우리 실종 선고랑 그다음에 인정 사망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걸로 인정이 되는 거죠? 바로 질병 사망이 아니고 상해 사망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여러분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안 그래도 우리 뭐 약관에도 그렇고 우리 지금 3번 말고도 이렇게 법률 이름이 긴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또 물어보시는 게 이런 법률 다 외워야 되냐, 법률 이름 몇 조 몇 항 다 외워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굳이 쓴다, 다 완벽하게 적어 쓰면 좋은데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그 정도만 그냥 쓰시면 충분히, 어차피 우리가 뭐 100점 만점에 100점 맞아야지만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실전에서 쓸 때는 주요한 키워드 위주로 해서 살을 붙여 나간다는 생각으로 하셔야지 이 약관을 내가 달달달 외워서 이 약관과 문건화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쓰겠다 이렇게 너무 또 압박감고 생각하시면 공부하기도 힘들고 키워드 위주로 꼭 쓰시는 연습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하나 키워드로 법률 이름을 꼭 쓰고 싶다라고 하면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약관 자체가 문구가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보험금 지급 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죠. 약관 내용만 봐서는 이게 참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결국에 이 내용은 뭐냐? 존엄사. 그렇죠. 존엄사. 존엄사가 사실상 그동안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분쟁이, 이 약관이 명시되기 전에 분쟁이 있었던 이유는 어쨌든 우연성이 결여된 사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 분쟁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약관상에다 해당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로서 존엄사를 인정하겠다라는 바로 그 취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존엄사에 이르기까지 그 선행 원인이 뭔가를 명확하게 확인해서 그 원인대로 보험금 종류를 결정해라라는 바로 그 뜻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뇌출혈이 와서 뇌사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최종적인 사망 원인이 예를 들어 폐혈증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존엄사에 이르기까지 사망 선행 원인은 뭐예요? 교통사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교통사고에 해당되는 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라. 그런 뜻이고, 뭐 반면에 이 사람이 말기 암 환자예요. 말기 암 환자이면서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있던 과정 중에 이제 존엄사로 인해 사망을 했다. 그러면 선행 원인이 질병이니까 그때는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해라. 바로 그 뜻입니다. 선행 원인에 따라서 보험금의 종류를 결정하라라는 바로 그 뜻이에요.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 이게 충분히 사례로도 나올 수 있겠죠.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으로 사례를 가지고서 제시를 하면서 약관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고 이거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될지 그렇게 충분히 축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볼게요.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약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 명시된 사망보험금의 지급 사유 그리고 각각의 지급 기준에 대해서 약술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그래서 이게 크게 큰 제목을 먼저 한번 볼까요? 큰 제목을 총 3개 정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의 추정과 관련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강조했던 연명의료 중단, 존엄사와 관련된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큰 제목이 사망보험금의 지급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약술 주제를 쓸 때, 약술 문제를 쓸 때 혹은 사례 문제를 풀 때 목차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되게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뭐 객관식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목차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으신데 사실상 문제를 활용해서 목차를 잡으시면 좋아요. 여기도 보면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사망보험금의 지급 사유, 각각의 지급 기준 이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께서 큰 제목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후유장애 같은 경우도 후유장애 지급 보험금 계산해라 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일단은 해당 사안에서 면부채를 결정하는 주요 사안이 뭔지 그리고 장애 지급률을 어떻게 산출을 하는지 마지막으로 그걸 적용한 보험금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차 잡는 걸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면 일단은 이렇게 문제풀이에서 제공된 과정 중에 제목 위주로 한번 쭉 훑어보셔도 아마 목차 구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사망의 추정부터 사망의 추정은 약관상 나와 있는 게 일단은 총 세 가지인데 크게는 두 가지 여기 보시면 실종 선고하고 인정 사망이잖아요. 근데 실종 선고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좀 이동이 어려우니까 그냥 가까운 데좀 써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좀 이해 부탁드려요. 첫 번째가 일단 5년간 생사가 불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활용을 하실 때 이 내용을 보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유추를 하면서 공부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5년간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이렇게 실종 선고하는 요건 뭐죠? 그죠? 일반 실종입니다. 일반 실종 바로 안에 이제 일반 실종 실종은 총 두 가지 종류가 두 가지예요. 일반 실종 그리고 두 번째는 전제 있었던 경우 침몰한 선박 또는 추락한 항공기 탑승 중에 있었던 경우 해당되는 내용 기간이 일단 가장 큰 거는 원인이 그런 것도 있지만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5년 이건 1년 이거는 특별 실종 이제 여기 한가 18년도 아니면 19년도쯤에 이렇게 과로 채우기로 보험금의 지급사에 관련해서 과로 채우기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이것보다는 그래서 연명의료 중단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가 일반 실종, 두 번째가 특별 실종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요거는 이제 사체를 찾을 수 없을 때 사고가 나서 이게 어느 정도 사망은 확실시 되는데 사체를 찾을 수 없을 때 정부 기관에서 요것을 그냥 사망으로 인정해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인정 사망이죠. 인정 사망. 그래서 특별 일반 실종, 특별 실종 그리고 인정 사망. 요 세 가지는 실제로 이 사람이 정말 심장이 멎어서 우리가 사망하는 이런 실질적인 생체 자체의 그냥 기관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아서 사망하는 그것과 달리 요 세 가지는 사망한 게 확실진 않지만 말 그대로 추정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간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사망의 추정 요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해 놓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큰 제목 두 번째 요거는 이제 별도로 여러분이 요 단독 주제로도 한번 약수를 좀 준비해 보셔야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연명의료 중단의 사망 인정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괄호 안에 이거 써주시면 돼요. 연명의료 중단의 사망 인정 18년도 7월 10일에 신설된 조항이고 여기 제가 아까 활용법 말씀드린 것처럼 1, 2월 자료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거에 관련된 또 약술 주제라든지 그런 것 등이 선행 목표 자료 있으니까 연계해서 참조해서 공부해 주시면 돼요. 이 관련된 내용은 아까 별도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